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위한 꿀팁 대방출 김정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액 감면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무조건 해당이 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업종 요건이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요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요건이 충족을 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창업 요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창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창업이라고 하는데 그 세법상 규정에 따르면 기존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을 전환한다든지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다든지 또는 합병이나 분할, 사업 확장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사업의 영속성이 있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점 유념하셨다가 우리 사업장이 창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벤처기업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실 벤처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벤처기업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중소기업, 이것도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벤처 투자, 또는 연구개발, 또는 보증대출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벤처 투자의 경우에는 그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5천만 원 이상을 투자를 받고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의 10% 이상은 되셔야지 벤처 투자 요건을 충족하신다고 보시고 이런 경우에 벤처 기업에 해당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연구개발은 그 기업 부서 연구소가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가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로 분류가 돼서 그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요 두 가지 요건에 충족이 안 하신 경우에는 세 번째가 우리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기술보증기금에서 8천만 원 이상 대출을 받으시고 자산, 총자산 대비해서 대출 금액이 5%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창업하신 이후에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셔서 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금 절감 효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뭐 여러 가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세제 조세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모든 요건과 그 감면 내용을 확인하셨다가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50%에서 100%까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내용들 확인하셨다가 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세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그 질문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이 돼서 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이 창업 요건을 충족을 하느냐, 우리가 뭐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자를 병행하거나 또는 개인 사업자를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하고 뭐 새로 법인을 개업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 요건을 충족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 포괄 영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창업으로 보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창업 시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근데 이 요건을 충족한다 그런 경우에는 경정청구 가능하냐,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뭐 신고한 사업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조세 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싶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액 환급도 가능하니까 반드시 적용해서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소기업을 위한 꿀팁 대방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